그러면 이제 좋은 습관은 어떤 습관이 될까요? 사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겁니다. 비만 관리를 위해서든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지신 분들이 본인의 식습관을 개선시키든 간에 결국은 열량이 높은 기름진 음식이나 소화흡수가 빨라서 공복감을 유발하는 다당류, 단당류 섭취는 가급적이면 줄이시는 것이 좋고요. 또 패스트푸드를 주 2회 이상 섭취하시면은 관상동맥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무려 56%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패스트푸드 섭취량이라든지 횟수를 조절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섬유질이라든지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간 채소나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콩은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혈압도 낮춰주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심장에 좋은 엽산도 들어가 있어서 포화지방이 많은 동물 단백질을 대신해 먹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연어 역시도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서 심장마비나 고혈압의 위험을 줄여주고요. 부정맥의 위험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좋은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그 자체로 섬유질이라든지 항산화 성분, 그리고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라든지 심장질환, 심장마비 등의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품이 되고요. 통곡물. 통곡물 하면 뭐지라고 생각하실 분들 계신데, 현미나 귀리, 통밀, 보리 등을 얘기를 한다고 해요. 이 중에 이제 우리가 편하게 접하는 거는 현미나 보리 정도가 되겠네요. 이런 통곡물은 정제된 곡물보다 훨씬 건강한 식품이라고 합니다.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나 고혈압, 당뇨병에 아주 좋은 그 섬유질이나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곡물을 섭취를 하시는 것도 좋은 식습관이 되겠습니다. 동영상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한국 환자분들께서 심장질환뿐만이 아니라 어떤 질환이든 병원을 방문을 하시게 되면 몸에 좋은 음식이라든지 어떤 병에는 어떤 음식이 좋은가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심장질환에 도움이 될수 있는 식습관이나 음식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과유불급이라고 좋은 음식이라고 해도 과하게 드시지는 마시고요. 예전 영상에서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안 좋다고 알려진 습관들 혹은 음식들, 담배나 술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짠 음식, 기름진 음식, 당분이 너무 많은 음식. 이런 것들을 피하시는 것이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안 좋은 거를 피하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좋은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으로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